이제 왔고 서브 이재영 낮게 들어갑니다. 백시로 벗어났나요? 아, 벗어났어요. 맞지 않았습니다. 맞지 않고 나갔다는 판정이에요. 예. 나가과 미유의 공격 범실. 그렇습니다. 김희진 선수가 잘 피했네요. 예. 이제는 12대 9 석점 차. 자, 일본 선수들이 지금 이 공격 범실이 나온 뒤에 조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네, 그렇습니다. 일본 대표팀의 마나베 마사요시 감독인데요. 네. 또 한 번의 챌린지를 신청했습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아무래도 조금 전 나가와카 미유 선수의 공격 관련한 챌린지인데요. 그렇겠죠. 공에 맞았는지에 대한 것이죠. 수비의 터치는 봐주질 않습니다. 예. 프로킹 터치만 봐주고 있어요. 그렇습니다. 자, 과연 조금 전 나가와카 미유 선수의 공격 상황. 네. 최초 판정 원심은 맞지 않고 볼 아웃됐다는 판정이었는데요. 네. 오, 인이라는 판정이네요. 예. 자, 호카이로 보시죠. 라인에 걸쳤다는 판정이었습니다. 결국 볼 인 아웃에 대한 챌린지.